자, 단어입니다. 네. 네, 시작. Just like. Just like. 그럼 너랑 똑같이. You just like. 아, 그래요? You are just like. 아닌데요? 너에게 you 너를 위하여 you 다 유야? 네? 너와 함께 너로부터 한국으로부터 한국에서 In Korea 그 방 안에서 In a room 너를 위하여 예 너를 위하여는 for you겠지. 너를 위하여 for you. 그럼 너랑 똑같이 for you just like 네? 너와 똑같게 너와 똑같이 그래 뭔 you just like야 우리말하고 똑같이 순서를 하냐? 어? 너랑 똑같이 just like you 이거랑 똑같이 just like this just like this 저거랑 똑같이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just like just like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줬어요. 네. 이게 like의 뜻은 무슨 시? 어떤 시? 네. 오케이. For you 할 때 for 무슨 시? 어떤 시? 아 그래요? 그 방 안에 In a room 그 방 안에 In the room In the room. In the room. 이게 무슨 시야? 앞집이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어디? 헤이. 너를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아 무엇? 무엇을 너는 샀니? 그랬더니 너를 위하여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이 왜? 초콜릿을 샀어. 아니, 어떤? 너는 어떤 초콜릿 샀니? 그랬더니 너를 위하여 이 초콜릿을 샀어. 이렇게 얘기하죠? 잘 어울립니까? 아니요. 너를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아홉 시에 나인 오클라 네? 아니 9시 정각에 9 o'cloc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래서 이거 무슨 시야? 앞집이 시 무슨 시야? 앞집이 시 무슨 시겠어? 앞집이 시 너랑 똑같이가 뭐였더라? Just like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무엇? 너는 무엇 입었니? 그랬더니 너 너랑 똑같이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너는 어떤 입었니? 그랬더니 너랑 똑같이 입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어찌?
넌 어떻게 옷을 입었니? 너랑 똑같이 옷을 입었지. 그래서 여기 like 뜻이 뭐고? 좋아하다는 뜻이죠? 아니요. 여기에 just like you 할 때 like가 무슨 뜻이고? 라이크가 무슨 뜻이고 몰라요? 아까는 대답하더니 왜 이번에 대답을 못합니까? 뭐가 똑같이 무슨 시겠어 이거? 어찌 시? 9시에 At 9 o'clock 언제? At 9 o'clock At 9 o'clock 어디에? In the room. 왜? For you. 그래서 like가 무슨 시겠냐고요. Exhibition 지사. like가 무슨 시 무슨 뜻일 때는 뭐 아까 똑같이 뜻이 뭐뭐처럼 뭐뭐 같이 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다. Exhibition 지사. 이거 뭐 이렇게 하나 하는데 오래 걸리나? 어, 계속해서 메이 메이 무슨 시예요? 양념시 양념시 중학교 가서 뭘 했대요? 중학교 와서 무슨 시래요? 중학교 와서 여보세요? 어 그래 그래 어 보니까 이거 뭐 충분하게 수기 연습 안 한 것 같아요. 네. 아우 되게 당당하십니다. 네. 어 틀린 거 20번 쓰기 뭐 이런 숙제를 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쵸? 맞죠? 이거 숙제라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오늘 아침이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까? 네. 원래는 언제 알게 되죠? 네가 나한테 이전 숙제를 보내는 순간 자동으로 이게 숙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근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네. 어, 너무 당당한데. 틀린 거 일단 지금 이대로 진행하는 거 별 의미가 없고요. 틀린 거 10번 쓰기 숙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숙제를 내드려야지 공부를 할 모양이니까. 틀린 거 10개 찾아서 10번 쓰세요. 나중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